뽕뽕이 기획사 사장이래요. 아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네. 아니 그래서 지금 한 남자 연예인을 위해서 만든 곡이 있어요? 아 원래 경환이 오빠, 허경환 오빠한테 곡을 주려고 했어요. 깜짝 놀랐어. 나도 도경환이 진짜. 엄청 놀랐네. 어. 아니 주려고 했어요. 근데 오빠가 안 받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어. 아, 가제 뭐예요? 가제 제목 뭐예요? 따르릉. 아 따르. 좀 살짝 살짝 이렇게 좀 괜찮죠? 불러주세요. 일렉트로트입니다. 네, 살짝 불러주세요. 네가 먼저 만나지 놓고 내 탓을 하지 마. 헐, 네가 나쁜 여자 내 탓을 하지 마. 이런 놈 저런 놈 다 만나놓고 내 탓을 하지 마. 어, 오빠야 오빠 오빠야 네 오빠야 이런 놈 저런 놈 만나봤겠지만 혼자였겠지만 너를 사랑해 사랑해. 일렉트로닉이야? 어, 일렉트로닉이에요. 많이 섞이네. 따르릉 언제 나와? 어, 이제 나와요. 어, 나와. 싸비 싸비. 빠빠빠빠빠빠빠빠빠 따르릉 따르릉 내가 네 오빠야. 하이 빠빠빠빠빠빠. 노래 괜찮아요 진짜로. 본인이 불러요 그럼 본인이. 아니 내가 네 오빠인데 남자가 불러야 돼요. 남자가 부르는 거. 이거 영철이 주는 거예요. 김영철. 영철 오빠. 그만해. 왜? 그만해. 영철이 뚜렷이 하고 싶어해. 행사 하고 싶어해. 표정이 너무 지금 예상이 되잖아요. 그래. 아니야 아니야. 영철이 돌아올 거야.